고대 로마에는 무슨 문자로 소통했을까요? 옛날 문서를 읽으면 좋을 텐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마도 전산화일 것입니다. 컴퓨터 속에 있으면 언젠가는 풀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대 문서를 보존 관련 과학기술 내용도 있겠네요. 네, 최근에는 AI 기술도 동원해서 훼손된 고대 글귀도 풀 수 있다네요. 화산재에 파묻힌 로마 제국 문서, AI로 읽어냈다.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 도시에서 발굴된 파피루스 문자를 인공지능 AI로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이처,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프랑스 학사원이 주최하는 베수비오 챌린지, 베수비우스 챌린지에 참가한 국제연합팀이 기계학습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3D 엑스레이, 엑스레이 스캔으로 고대 문서 속 문장을 일부 읽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베수비오 챌린지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와 함께 파묻힌 고대 도시 헤르클라네움의 고대 파피루스 속 문장을 해독하는 대회입니다. 파피루스는 자그마치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데다 화산재로 인해 검게 그을려 거의 파괴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회는 2023년 이 진학이 전 파피루스 안쪽에 적힌 지문을 읽어내는 첫 번째 팀에게 상금 약 15만 달러, 한화 약 2억 원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파피루스의 묻은 잉크를 정확히 감지해내기만 해도 상금 5만 달러, 한화 약 6,700만 원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대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브렌트 실스 미국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합팀은 AI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훈련시켜 둘둘 말린 파피루스 안쪽에 감춰진 잉크를 읽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파피루스 내부에 적힌 문자 중 첫 번째 단어를 추출한 데 이어 더 많은 문자를 읽어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문자를 쓰기 위해 사용한 잉크가 파피루스에 스며들면서 파피루스의 형태를 미묘하게 바꾼 것에 착안, 문자로 추정되는 부분을 AI가 읽어내게끔 했다고 합니다. 연구팀 중 컴퓨터공학과 학생 루크 페리터, 유제프 네이더는 이 분석을 통해 보라색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포피라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 페리터는 상금 4만 달러를, 네이더는 1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실스 교수는 해독한 단어를 바탕으로 파피루스가 고대 왕족, 부귀영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보라색이라는 단어에서 고대 왕족과 교황만 소유할 수 있었던 색인 티리안 퍼플, 타이리안 퍼플 등이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파피루스 내 다른 문장을 읽어내기 위한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페데리카 니콜라르디 이탈리아 나폴리 페데리코 2세 대학 파피루스 사원 연구학 교수는 문장 세 줄에 최대 단어 10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글자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이 된 파피루스 두 개는 로마 정치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 위 장인 칼프루니우스 피소, 카이소니우스가 보유하던 도서관에서 발굴됐습니다. 와우, 아무튼 화산재에 타버린 고대 문서도 이제 재현 가능하니 고대 흔적들도 복원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다음에도 신기한 과학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